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아휴, 저 배진바. 아니, 요즘 점점 더 나오는 거 아니야? 화장실 못 가서 그래. 요즘 영 소변 보는 게 시원찮아. 그래? 여보, 이거 물 좀 많이 마셔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해야겠다. 여보, 식사해요. 금방 나갈게. 저희가 변비가 있나? 왜 이렇게 안 나와? 여보, 괜찮아? 최근 들어 소변을 보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남성. 그로 인해 점점 배가 나오는 등 증상은 더욱 심해져만 갔는데요. 급기야 화장실에서 쓰러진 남성.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을 배설하지 못하는 증상을 급성 요패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전립선암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인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60세 이후의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서양의 경우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최근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소암인 경우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남성들인 경우에서는 전립선암 검진을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이 나가지 못하는 급성 요패 증상이나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는 경우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뼈로 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뼈에 전이 되면 골절이 나타난다든지 통증 그리고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나이와 인종입니다. 나이와 인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른 요인들을 잘 관리하시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의 경우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시고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률이 일본에 사는 본토인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환경과 식이요법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일 텐데요. 동물성 지방 섭취 대신 저지방 고섬유질 식이로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요? 여보, 아직 안 일어났어? 출근해야지. 어서 일어나. 이 사람이 왜 그래?